당근이나. 그런데 100베크렐이라는 방사능 허용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내 아이젯시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 센터라는 단체. 이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한 법적 허용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 섭취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직접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희들은 그 식품 방사능 측정. 국이와 100베크렐을 기준으로 100에 이가나이 모노와 대조부 안전です. 그라 타베테 쿠다사이 토이고토데 마 류츠 시장에 데루 와케데스네. だけど 私たちは もっともっと低い基準 もっともっと安全なものを食べたい とても100ベクレルあるものは食べたいとは思わないので できるだけ正確に ま細かい数値まで分かるようにな機械を購入して 測っています 식품마다 일일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먹는다는 이곳의 사람들. 그렇다면 후쿠시마의 특산물로 유명한 복숭아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될까? 우리는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복숭아의 방사능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강도가 끝내주겠네. 방사능 측정은 우리가 섭취했다는 가정하에 진행돼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체내에서 소화됐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전용 용기에 담은 후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후쿠시마에서 나고 자란 복숭아의 방사능 수치는 어떨까? 복숭아 어떻게 나왔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合わせて合計で5ベクレルぐらいです ND ですけれどもでもこの数字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基準は国が100ベクレルに定めてて センター20ベクレル定めてるんですけれども ですけどセンターはその判断材料としてを提供しているだけなんでこれは食べて大丈夫です これは食べない方がいいですよということは言いますけれども この数値だと食べても大丈夫ですよっていうことはあまり言いません。なので、それは大丈夫だって食べる人もいれば、僕は食べたくないとは思います。 기준치 내였지만 후쿠시마 복숭아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에서 방사능 오염 지도를 만들고 있는 한국인 박상현 연구관입니다. 세 가지 경향이 확인돼 있었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바다죠, 수산물.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고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선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편차치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10마리 잡았을 때 한 마리는 뭐 상상 이상의 결과가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하고 그 나머지 9마리에서는 전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워낙 뭐라 그럴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경이롭다. 채널의 먹거리 X파일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 A.